상승을 품은 소리와 열정을 머금은 가락. 우리네 음악에는 우리 고유의 정서가 깃들어 있기에 이 땅의 노래와 전통 그리고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걸 전하지 않고 우리 뒤에서 끊어진다면 대가 끊기고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 여수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저 너머엔 질곡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고단한 인생이 어려 있는데요. 그네들은 삶의 애환을 노래로 풀어냈고 노래는 지친 삶을 위로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수의 노래 산안이 타령. 수백 개가 넘는 가사 속엔 다양한 시대와 저마다의 삶이 녹아들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여수의 노래를 알리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어머니 시집살이들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워내는 그 아픔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산안이 그러면 아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거된 일상의 일들이 그 노래로 그대로 만들어져 승화되어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딱 끝나고 오면서 이제 막걸리 집에서 막 술로 한 잔씩 먹어 이제 뭐 가려면 먹으면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뭐 서방단데 쬐끼나든가 말든가 이제 술을 먹는 거야 먹고 이제 그래 막 에이야 에이야 아 막 이러고 그냥 가면 서방단 또 뚫어 맞아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렸어요. 네, 모습 없던 애고 여기서 저만치 뭐 앞이 널려 내린 노래가 나와 막 모춤을 들고 에이야 삶의 애환을 노래로 승화시킨 삶의 지혜 그것이 바로 산안이 타령이었습니다. 산안이 타령의 가락은 하나지만 가사는 수백 개가 넘는데요. 마을마다 고장마다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한 가사가 전해 내려옵니다. 밀을 논에서 갈아가지고 밀가리 해가지고 빵 쪄가지고 애들 먹이주고 정치면 밥이 없어 고구마를 먹이고 알도 말아 우리 젊은 시집 와고 얼마나 고생 많은데 이 산안이가 재밌는 게 그 지역마다 이야기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삼동이면 삼동에 맞는 노래들이 있죠. 뭐 삼동의 지명이라든지 삼동에서만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선죽도는 또 선죽도에만 있는 가사들 그 동네마다 다 지역마다 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죠. 이 동네 사람들의 소리 또 선죽도 사람들의 소리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그 즐거운 가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체력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랑 저고리섭에 떨어진 눈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중신의 비 탓이냐 까막섬 바닥에 배 띄워놓고 집안 생각하는 놈은 이라고 잡놈 아니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 배로 타러 가 그래갖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그거 고기만 집중하고 그냥 잘 잡아라 그 말이겠지 정신없는 사람 소리가 자기도 고생을 하고 있으면 집안 잘 가건다고 예 맞아요 어머니들과 나의 인연은 떠나온 고향 삼동마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농사짓고 더불어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았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을 만큼 서로에게 익숙했었죠. 여기 너무너무 동네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참 쓸쓸하고. 근데 나는 진짜 여기 와서
2년 동안은 어디 호텔가 잠자는 거 맹기로 잠이 안 와버려. 인형 고장 맹기로 침대 안 놓지만 나 참 2년 동안 그렇게 나간 참 눈만 감으면 잠도 그 오두막사야 집만 보 눈에 떠 있는 거야. 나가 시방 이사로 왔냐? 꿈을 꾸냐? 뭐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애기들 차 타고 가서 그 터만 남은 것도 요리 한 먹고 또 둘러와요. 저는 그 엄마들이 부르는 노래, 특히 엄마들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사실 고향이 생각이 나죠. 거기 고향 산천에 있던 우리가 뛰어놀았던 들판, 또 그리고 어머니들이 모내기했던 논들, 어머니가 그 코끼 한복을 입고 그 장구를 치고 그 산의 타령을 부르면서 장구를 치고 그 아버님이 꽹가리를 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아직 선하게 남아있죠. 할아버지 때부터서 아버지 때부터서 내리내리 꽹가리도 잘 치고 장구도 잘 치고 엄마도 잘 치고 이거 우리 때 할아버지 때부터서 했는데 외국 꽝새 뭐 장구 못 되는 게 있고 어째 저 집 식구들은 저렇게 생겼을까. 내리내리 내 할아버지부터 잘해. 그래 할아버지 누나고 엄마고 다 이가 있어. 손씨 가문의 집성촌이었던 삼동에서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마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풍물 파늘이 이끄는 상쇄 역할 또한 우리 가문의 몫이었죠. 아버님은 전국을 다니시는 뭐 한마디로 하면 행상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도고 우도고 그다음 경기도고 어디든 그 다니셨던 분인데 제주도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원래 이제 꽹가리 치신 분이니까 그쪽 지역에 가서 폭판이 벌어지면 그냥 지나가시지를 못하죠. 제 아버님이 이렇게 득석에다 꽹가리 놓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너무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꽹가리를 딱 들고 뒤안으로 가고 막 꽹가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막 이제 그 꽹가리 치고 하니까 막 혼내면서 꽹가리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꽹가리를 꼭 붙들고 저희 아버지 거라고 막 싫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 안 된다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 혼났죠. 이렇게 이제 뺏기는 과정에서 내가 막 뒹굴고 굴굴고 해서 이제 막 옷에 흙도 묻고 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괜찮다고 꽹가리 주라고 그래갖고 내한테 꽹가리 들고 치지는 않고 계속 그 꽹가리를 보듬고 아버지 뒤를 쫄쫄쫄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5년 전까지 내가 살았던 여수의 삼동마을입니다. 500호 가까운 주민들이 살면서 번성했던 마을인데요. 산단 확장 계획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등진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이곳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풍물꽃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15일간은 풍물 소리로 이 마을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그 마을입니다. 그만큼 그 풍물을 그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 아버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그 어르신들이 풍물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움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 싸움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노는 자리에 가서는 2등 하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흥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또 실제로 풍물을 굉장히 잘했던 선배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삼동 마을이 이제 해체가 됐죠. 그래서 삼동 매구도 당연히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이 마을 이름을 어떻게든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삼동 매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이 자독굿의 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또 그다음에 그게 그 우리가 우리 마을을 잊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동매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 사람들 가르치고 지금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는 함께 모여 풍물 연습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명칭은 삼동매구 풍물단. 흥을 알고 가락을 아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삼동마을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진 이들도 있고 삼동매구의 음악성에 빠져 동참한 이들도 있는데요. 좌도 풍물의 대표적인 형태인 삼동매구는 남성적이고 투박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딴 데서는 뭐 풍물, 풍장, 농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매구라고 그랬죠. 그 매자는 물리칠 매자, 귀는 귀신 귀자.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냐, 그건 밟아서, 매고 밟는다. 그러니까 귀신 밟는다 하는 소리는 말 밟아서 땅 밑으로 이렇게 없앤다, 이렇게 사라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우도 같은 경우는 평야 지역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 예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그 우도라고 하면, 좌도는 전문 예인이 따로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그 풍요로운 곳이 아니어서 먹고 사는 데 다들 바쁘시죠.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음악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죠. 사실 먹고 사는 데 좀 그 힘들었다고 할까, 그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그라질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삼동매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매구야! 아! 문여서! 문여서! 진진 문여서! 아버지의 아버지, 그 이전부터 즐겨온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늘 함께합니다. 나에게 이 가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 깨북쟁이 어린 시절부터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온 것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죠. 꽹가리를 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저희들 그 이 지역의 어머니들이 다 같은 소망일 겁니다. 공단을 들어가서 직장을,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소원이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두 말도 않고 꽹가리 그랬더니, 그럼 꽹가리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저희 어머님의 그 뒷바라지가 있어서 사실 이걸 계속하게 된 것이고요. 사물놀이의 악기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꽹가리는 상세라고 해서 이 팀의 리더를 하는 분이죠. 음악의 리더자라고 하면 이 굿이 넘어갈 때마다 그것을 이어주는 가락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상세 의신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 자리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리더를 해주는 게 이제 꽹가리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음악을 지휘하는 역할. 꽹가리에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꽹가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죠. 그래서 이게 예민하지 못하면 꽹가리를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 치는데. 단장과 상쇄의 역할을 도맡아 하며 풍물단을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가진 단원들에게 프로의 능력을 요구하다 보면 때로는 성난 리더가 되어야 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뿜어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마음이 어지럽지만 멋들어진 가락이 만들어질 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이나 제 할아버님이 이 음악을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음악이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었는데 이게 사장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은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그리움이 그대로 간직해 있던 곳인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삼동매구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신명나는 판이 열렸습니다. 두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는 나는 난타팀의 리더이기도 한데요. 제자들과 호흡을 맞춰 난타 연주를 선보이는 날이면 국악과는 또 다른 난타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난타에 전통 가락을 접목하는 것 또한 의미 있고 신명나는 작업이죠. 난타 리듬이 지금 저 우리 국악의 칠체 가락이라고 있어요. 그 칠체 가락이 기본이 되어 있는 음악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드리는 북을 가지고 난타처럼 연주를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음악, 그러니까 뭐 칠체 가락이라든지 자신모리라든지 국거리라든지, 그래서 그 음악을 가지고 연주하는 형태라고. 근데 서양 음악의 타법을 가지고 우리 국악을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로스오버 시킨 것이죠.
서양 타악기의 대표 주자인 드럼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악기.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드럼을 배우는 이유는 꽹과리와 드럼을 접목시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음악을 이해하고 그 음악도 접하고 그 음악을 또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음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화려해지고 또 접근성도 쉽게 그 보통 대중들한테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언어로는 소통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리듬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로 그 서로 소통하는 거. 유명한 드럼 연주자인 박민호 선생과의 협연은 내게 새로운 감흥을 줍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음악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죠.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리듬이나 주법, 리듬이나 주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타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워낙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단장님의 드럼의 특징이 되게 그 양악만 다루는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되게 국악적인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요. 타고난 리듬감 덕분에 시립국악단 단원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좀 더 자유로운 음악인으로 남고 싶었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음악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사실 이제 그 집사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퉜죠. 예, 또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궁핍해지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굉장히 열심히 수강도 하고 아무래도 돈이 되는 일이면 많이 뛰어다니고 공연도 많이 하고 했죠. 그것이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음악의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소리, 여수의 소리, 여수에 많이 있는 그런 그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음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그걸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고 또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은 가르치는 쪽에 그걸 찾아내고 가르치는 쪽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을 업으로 삼다 보니 나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갖습니다. 지역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나의 시간과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관청이죠. 관공서. 그러니까 그 여천시하고 여수시하고 그 분리됐을 때 여기가 그 면사무소로 사용됐던 그 관공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너무 아름답죠. 그거 이게 그냥 흘리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요.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도. 근데 저는 여기가 그 애착이 특별히 가는 게 제가 손으로 직접 다 이걸 안에 있는 물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제가 다 배치를 해서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산나이 타령이라든지 여수의 노래 그 다음에 그 삼동매구와 같은 이런 그 놀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그 소공연장에서 계속 그 뭐 지속적으로 공연도 하고 아니면 상설 공연을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우리 것을 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딸 유정이와 함께 삼동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딸아이 역시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허허벌판으로 변한 고향 마을을 바라보는 딸의 마음도 쓸쓸하겠죠. 가문의 뜨거운 피를 물려받은 딸아이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길과 가까워질 걸로
나는 믿습니다. 마을 기억나지? 예전에 너희들 많이 놀았던 데가 있어. 너 지금도 그 음악 하라 그러면 하겠냐? 나 음악 하고 싶지. 난 피아노 하고 싶지. 그 우리 집 전통 음악은 아빠가 하는 걸 해야지 임마. 피아노보다 다음에 크면 너희들 그 다시 그걸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아, 특히 무대에서 공연하실 때가 제일 멋있고 땀방울 흘리시면서 열심히 꽹과리 치시는 모습이 기억이 제일 남고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아빠처럼 계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게 바로 아빠라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그래야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느꼈던 우리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흥겹게 놀았던 그런 그 흥겨움, 그 즐거운 놀이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참해서 같이 흥겹게 노는 그런 한판을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우리 음악이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려고요. 여수 사람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산안이 타령과 공동체 문화가 이뤄낸 마을의 자부심, 삼동매구를 지켜내는 것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채워갈 겁니다. 그렇게 노래와 가락을 타고 내 인생은 흘러갑니다.